자,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SK증권 최서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지금 오늘 그 환율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지금 장중 예. 1186원도 돌파를 했었는데요. 이 정도면은 예. 1년 만에 최고치인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매에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. 예,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고요. 사실 네. 지금의 과정은 달러화가 계속 좀 강세 압력을 받는 상황이죠. 네. 첫 번째는 어제 우리 FOMC도 봤지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인 회복, 지속적인 확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순차적인 통화정책의 그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외의 지역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에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. 그게 달러와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헝다 그룹 관련된 이슈처럼 이런 리스크, 예.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또 커지게 되면 달러와 강세 압력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화는 좀 더 강세 압력, 말하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가는 압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2011년 이후에는 사실 1200원 선이 굉장히 강력한 그 지지선이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뭐 외환시장이 그래도 아주 이머징 마켓에서는 조금은 선진국에 근접해 가고 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1200원 선 정도 수준이 되면 일단 좀 막히는 네.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12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자 이제 그 헝다그룹 관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해외 증시를 충격에 지금 뭐 빠뜨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해외 증시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예, 예. 우리 증시는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우리는 이제 사흘간 쉬었으니까 네. 이제 그때 나타났던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오늘 하루 중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. 네.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틀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월요일 날 하락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채 모든 수준을 다 반등한 상황은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은 악재를 반영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.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도 심상치 않은 리스크고 예. 또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지만 반면에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그때와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. 거기에는 이제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 그 대출의 문제죠. 네. 그런 면에서 뭐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우려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좀 부동산 관련 이슈, 대출에 관련된 문제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라든지 네. 또는 그 미국의 LTCM이라고 사태가 있었죠. 그런 예. 것처럼 어찌 보면 특정 기업의 부채 문제가 이 문제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우리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집을 산 사람들이 부실화된 거였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이 금융기관이 그걸 떠안게 되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 반면에 이번에는 사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실이 난 게 아니에요.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채를 막 땡겨가지고 땅을 사고 그걸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부채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약간 특성이 다르다. 이제 그게 어떤 특성의 차이로 나타나냐면 요거는 순전히 요 기업의 부채 문제인 반면에 예전에 그 모기지 채권의 부실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 상품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좀 다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민간 부분이잖아요. 모든 예. 금융기관이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민간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의 이런 그 대출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중국 정부가 이거를 매니지하는 어떤 그 것들이 예전에 미국과 같지는 않을 거다.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한. 물론 뭐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뭐 계속 여러 가지 연쇄 부도가 있었죠. 그런데 뭐 결국 그 궁극적인 문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게 또 이 달러 채권의 문제를 통해서 또 중국 정부의 신용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건데 최근 CDS 프리미엄을 보면 좀 오르긴 했어도
여전히 한 40포인트대 초반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고 보면 네. 일단 아주 피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잦아든 상황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현재 이제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일단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. 네. 자, 그리고 홍다그룹의 이제 디폴트 위험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. 보고 계십니까? 디폴트를 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정부의 기업들,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저기를 보면 그 부채 관련된 규제를 주고 그거를 예. 잘 못 맞췄을 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좀 정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정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본가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디폴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네. 디폴트를 냈을 때 일시적인 충격을 시장에 줄 수는 있지만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게 결국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일부 채권자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예를 들면 출자 전환과 같은 부담을 안게 되는 형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이런 식의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나 네. 그게 충격을 주는 어떤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충격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그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좀 넘어가 보죠. 네. 그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결과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FOMC 회의는 딱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요. 테이퍼링은 하겠다는 거였어요. 하는데 네. 이 시점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곧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네.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연준 위원들 그 이 FOMC 멤버들이죠 멤버들의 네. 그 시각이 이전보다는 조금 빨라져서 원래는 이제 2023년이 주였는데 네. 2022년 말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한 반 정도까지 왔어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 이유는 결국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. 예.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 연준의 점도표, 위원들의 점도표는 늘 바뀔 수 있었다는 그런 면하고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과 금리 인상을 바로 이어서 한다는 이런 어떤 연관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이제 FOMC는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 정도 수준 그리고 굉장히 잘게 나눠서 그거를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시간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예. 자, 그럼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요. 지금 국내 대형주들이 지금 악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수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? 일단 뭐 9월 달은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. 지금 예. 불확실성이 많죠. 예. 뭐 헝다그룹이 어떻게 될 건지 아까 디폴트 되면은 단기적인 충격이라도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네. 또 뭐 여러 가지 이 말씀하셨던 대형주에 대한 어떤 부담들도 외국인 매도 때문에 이어지고 있고 달러화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좀 해소되면서 시장에서 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다시 이제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되려면 제가 네. 보기엔 10월 달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정체 상태 또는 보합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당분간 좀 정체가 되면서 10월 정도가 되면 좀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.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저희는 경기 확장 국면이 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으나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. 이럴 네. 때 주식 그 포지션을 중립 이하로 줄여놓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중립 정도로 가져놓는다. 가져간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가 한 반 정도는 성장주 투자를 계속 권하고 있는데 이건 장기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을 때 또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을 때 성장주는 계속해서 좀 장기 투자로 그냥 보유하고 계시고 다만 나머지 경기 사이클에 관련해서 또는 단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은 조금 방어적이어야 되겠죠, 지금은. 네. 대신에 이 방어적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질 우리의 경기의 회복 모습은 사실 이제 11월 달이면 우리 다 그 백신 접종하고 네. 소비 활동이 좋아질 겁니다. 또 서비스 활동도 좋아질 거고요. 그쪽에 다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섹터를
거의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반은 장기 투자, 그리고 반은 방어적으로 운용을 해라.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